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상승한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승했던 날과 하락했던 날은 거의 반반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주식시장의 거래일수는 약 4,85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한 날은 2,604일입니다. 반대로 하락한 날은 2,225일입니다. 즉, 거래일수의 절반 정도는 주가가 상승하고 절반은 하락했습니다. 만약 매일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기분이 좌지우지된다면 20년 중 절반은 좌절하며 지내야 했을 거예요. 이처럼 주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말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상승한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승했던 날과 하락했던 날은 거의 반반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실적과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주가는 매일같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당장 내 돈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주가 등락을 하루 기준이 아닌 한 달 기준, 분기 기준 또는 1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한 번만 주가를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말일에만 주가를 확인했다면 지수가 올랐을 확률은 58%입니다. 만약 1년에 한 번씩 확인했다면 74%이고 3년에 한 번씩 확인했다면 82%입니다. 이처럼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하면 승률도 좋아지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의 이익이 자본으로 축적되면서 주가가 가치를 따라가면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중에 실적과 전망이 좋은 기업은 더 높은 기울기로 성장하고 주가도 많이 오릅니다. 다만 단기간에는 여러 경제 상황이나 이벤트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좋고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 매일 주가 창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끔씩 한번 확인한다 한들 그 기회를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하락 이벤트라면 어떻게든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에 있어 변동성은 피할 수 없으며 폭락장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공포나 조급함에 지지 않고 투자하는 법,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 시 매일 확인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주가를 확인해도 되지만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기간의 시간차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